네, 경기 회복 순항 중이라는 타이틀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. 호텔신라와 포스코, HMM, 삼성전자, 현대건설까지 뭐 아무래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건 연관성, 연장선상에서 철강주도 그렇고요. 또 뭐 이게 해운주도 그렇고 건설주까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조금 부각된 종목들 챙겨 오신 것 같네요. 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한 종목 한번 좀 들어볼까요? 네. 네, 일단은 뭐 가장 먼저 HMM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아마 최근에 시장을 살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좀 얘기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지난주에도 경기 민감주로 그렇게 테마를 잡으셨었죠? 그렇죠? 네네네. 그래서 네. 이 관련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. 네네. 일단은 뭐 이제 HMM을 보신다라면은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SCFI 지수 그 종목 그 지수를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.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라고 해서 이제 물동량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움직이는 건데 그 부분이 뭐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약 3배 정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지금은 약간 꺾이고 있지만 일단 BDI 지수가 좀 솟아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고요.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앞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 사실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지수가 일정 부분 물론 아예 고점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이 HMM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요즘에 조선주가 좋은 이유가 이 HMM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해상 운임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.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선의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이 물동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수가 올라가게 된 배경을 아시게 되면 추가적인 섹터들도 좀 공략이 가능합니다. 일단은 이제 IMO 2020이라고 해서 이제 국제 해사 기구에서 황산화물에 대한 이런 배출량을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이 최대치가 좀 많이 줄었죠. 그런 움직임에서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족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운임으로 굉장히 상승이 이어가는 그런 루트로 가는 건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주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주가 또 전거래를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 그러면 이제 조선주가 움직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철강 쪽으로도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분이 좀 연결될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조선주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거기에 엔진을 탑재하는 그 후발 이제 하류 스트림으로 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. 일단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또 물동량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이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가 네.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포스코로 좀 넘어가면 네. 네, 포스코로 좀 넘어가면은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것도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유인데요. 특히나 포스코 같은 철강주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, 그리고 건설, 그리고 조선 이런 쪽에 좀 많이 이 경기 민감된 쪽에 많이 좀 납품이 되다 보니까 네.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 네. 이슈도 있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. 게다가 네. 미국에서 1차적으로 대규모 부양책이 이때 또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. 그런 부분에 더 이제 후발적인 부양책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져 나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뭐 건설주들도 좀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 네. 당연히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 오늘 흐름 나쁘지가 않은데 5G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인프라 건설 쪽 그래서 그 두 가지 섹터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움직인 걸 확인을 하면 이제 건설주까지도 이어 나갈 그렇죠. 수가 있다라는 네. 거죠.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들고 온 종목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경제 하나의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산업 구조의 선순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네, 이제 주식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산업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래요. 계속 이어 나가기 때문에 네.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아 그래서 이런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구나를 좀 같이 잡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좋아요. 뭐 건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할 수밖에 없죠.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또 철강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당연히 이제 건설주들 움직이게 됐을 때는 뭐 레미콘이라든지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 보셔야 될 것이고 네. 그게 늘어나게 되면은 뭐
최근에 이제 집콕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네.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까지 이어서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뭐 이제 익스페디아라는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렸는데 네. 이제 여행이나 레저 그리고 소비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게 됩니다. 메이시스 같은 건 이제 백화점이니까 네. 그런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제 면세 쪽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 신라도 그에 이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,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서 호텔 신라까지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으로 경기 회복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생각보다 좀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네. 그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분명 소비 지수가 분명 그게 부담이 될 정도로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네. 경제 활성화에 따른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그게 급한 흐름들이 나왔더라면 분명 연준에서도 추가적인 대응책이 나왔을 텐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입니다. 미국장에서 이제 그 움직임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또 다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. 그에 따른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에서 또 큰 하나의 축을 또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. 이제 그 대표적인 성격까지 같이 엮여서 좀 오늘 좀 종목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종목으로 한번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.